자,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가서 잘 해주고 있는 강정호 선수의 소식 저희가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한 달 타율, 출루율, 장타율을 다 합쳐서 메이저리그 톱10 안에 든다고요? 아, 대단하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정호 선수, 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 MLB.com에 의하면 강정호의 최근 30일간 타율이 3할 6푼 7리, 메이저리그 전체 6위에 랭크됐습니다. 또 출루율 OBP라고 하죠. 4할 3푼 8리, 8위. 장타율 역시 6할 4푼 6리, 8위에 오르는가 하면요, 야구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메이저리그 전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올 시즌 타율이 2할 9푼 3리입니다. 지금 300타수에 88개의 안타를 때렸고요. 9개의 홈런, 39타점, 출루율이 8할 2푼 1리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선발 출전 여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이 선발 라인업에서도 비중이 높아진 강정호 선수입니다. 이후에 그 타율이 3할 6푼 4리에 출루율이 1.033, 대단하죠. 또 4개의 홈런, 11개의 타점을 폭발시키면서 그 존재감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늘 그 자주 등장하는 이 윈스 어버브 리플레이스먼트, 이 대체 선수 데뷔 승리 기여라는 그런 그 수치는요, 3.8을 마크하면서 그 해적 선장, 이 앤드루 맥커천에 이어서 팀 내 2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정호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BS 스포츠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그 스포츠 전문 매체죠. 이 강정호를 현 시점까지 올해 미국 프로야구 최고의 신인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CBS 스포츠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이 홈페이지에서 메이저리그 탑10 그리고 2015년 최고의 신인이라는 2분 52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강정호의 얼굴이 캡처된 이 동영상 화면을 클릭해보면 CBS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메이저리그 루키 넘버원으로 강정호를 꼽았습니다. 또 CBS 스포츠의 야구 칼럼니스트죠. 데인 페리 동영상에서 강정호는 이 3루수와 유격수로서 피치복에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특히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조시 에디슨과 조디 머스의 공백을 너무나 훌륭하게 메워주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이렇게 되면 신인왕 후보 뭐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그렇죠. 네. 네. 뭐 수치가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자, 동아시안컵 여자 축구는 북한이 우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네. 김정은이 선수단을 공항까지 마중 나왔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정은이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방송이니까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죠. 2015 동아시아 축구연맹 이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귀국한 이 북한 여자 축구선수들을 평양에 순안국제공항까지 직접 나가서 마중을 했다는 소식이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날짜로 김정은 동지가 리설주 동지와 함께 비행장에서 선군 조선의 장한 딸들을 직접 맞았다.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멘트를 했는데요. 상당히 그 북조선식 멘트입니다. 눈길을 끄는데 주최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조국 해방 70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70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한 장한 딸들을 당과 공화국 정부 국민의 이름으로 축하한다. 상당히 문장이 길지만 그 북한 그대로의 냄새가 담겨 있다는 게 또 좀 눈길을 끕니다. 이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지난 8일이었습니다.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남한과의 동아시안컵 3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지난 대회에 이어서 2회 연속 우승컵을 안았죠. 북한 여자 축구팀의 간판스타 라은심 선수, 팀을 우승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노력 영웅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LPGA 참 우리 한국 선수들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국 선수들이 개인 타이틀을 거의 싹쓸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죠. 그렇죠. 네,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한 LPGA 투어. 우리 시간으로 1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부터 하반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앞으로 남은 대회는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을 포함해서 모두 11개의 대회가 있습니다. 하반기라고는 하지만 전체 31개 대회 가운데 이미 절반을 훨씬 넘었고요.
20개 대회가 치러져서 사실상 후반기 막바지로 치닫는 분위기죠. 이 LPGA 투어에서 시상하는 개인 타이틀은 시즌 최우수 선수 MVP 그 여기에 해당되는 올해의 선수상이 있고요. 평균 타수 1위 선수에게 주는 베어 트로피 그리고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린 신인 선수 몫인 신인왕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하반기 일정을 앞둔 현재까지 이들 개인 타이틀 1위는 모조리 한국 선수가 꿰차고 있습니다. 이 개인 타이틀 석권에는 역시 여제 박인비가 선봉이죠. 상금 다승에서 1위 박인비는 이 포인트로 순위를 매기는 올해의 선수 그리고 또 평균 타수 1위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투어 1인자를 뜻하는 상금왕, 올해의 선수, 다승왕, 평균 타수 1위 이런 그 주요 개인 타이틀을 독식할 기세인데요. 이 박인비 선수가 주요 이 개인 타이틀을 모조리 석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상금왕 경쟁에서 이 박인비 선수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죠. 219만 6,982달러의 상금을 받아서 이 136만 1,194달러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를 크게 앞서 있습니다. 80만 달러가 넘는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 박인비 선수가 심한 부진에 빠지고 이 리디아고가 최고의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가상이 나오기 때문에 추월은 쉽지 않다 얘기할 수 있고 올해 선수 포인트 경쟁에서도 2위 리디아고가 박인비를 따라잡아서 역전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4승을 올린 박인비를 2승씩 따낸 리디아고나 김세영, 최나연 이런 선수들이 추격하고 있는데요. 다승 1위 경쟁에서도 박인비가 아주 유리하죠. 후반기 11개 대회에서 박인비가 1승만 추가해도 다승 1위는 이미 박인비 몫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나마 추월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요. 베어 트로피가 걸린 평균 타수인데요. 박인비가 69.391타 리디아고가 69.639타 근소하게 앞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스테이스 루이스도 69.750타인데요. 3위 김효주가 69.877타로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대회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이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는 역전이 쉽지 않죠. 박인비가 70타 이상을 치는 부진을 거듭하고 경쟁자들이 매 라운드 이 3원 더파 이상을 쳐야 순위가 뒤바뀐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올해는 아마도 박인비 선수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